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진행의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의 이승원입니다. 네, 제가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을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제가 그 지난 한 주 동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고수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참고서나 이런 그 뭐랄까 교과서 역할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네. 과연 어떻게 하면 고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프로게이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어떻게 해서 게임을 잘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해본 결과 공통된 점을 한 세 가지 정도 발견을 했는데 네. 예, 그중 첫 번째가 일단 게임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 열심히 예, 한다. 연습이 최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게임에 이기고 나서의 리플레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중요한 네. 것은 지고 난 이후에 왜 졌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예, 리플레이를 봐야 돼요. 네. 예, 왜 졌는지 확실하게 알아놓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고 네. 예, 세 번째로 자신의 고유한 어떤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물량을 굉장히 잘 뽑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그것을 발전을 시키면 되고 혹은 컨트롤에 자신이 있어 라면은 예, 물량보다는 컨트롤 위주의 어떤 게임을 운영을 하면서 예, 자신의 어떤 장점대로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네. 사실상 적용은 못하고 있던 사항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그 현재를 동시에 하는 네. 그 옛날 것을 돌이켜보고 앞에 것을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네. 예 이거 생활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시험을 보는데 자꾸 제가 이 문제에 틀려요. 예. 그러면은 이 문제를 왜 틀리는지 봐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게임에 졌다고 혹은 이 문제를 어떤 문제를 틀렸다. 틀렸다고 해서 속상해하고만 있으면은 열받았어. 속상한 걸로 그냥 화만 날 뿐이지 그걸 바탕으로 더 발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게임에 졌다면은 왜 졌는지를 보는 예, 그런 시간을 자기가 좀 만들어 예, 많이 만들고 있으면은 그만큼 또 게임의 실력도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나 게임 속에서나 틀린 문제 또 틀리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도 네 가지 과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어바웃 팀플레이에서는 그동안 팀플 길드의 올스타가 총 출동을 하는 예. 예, 그런 아주 재밌는 게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바웃 리플레이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이죠. 악마의 프로토스, 악마 프로토스. 생긴 건 절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네. 박용욱 선수겠죠. 그렇죠. 박용욱 선수의 그 리플레이가 준비가 돼 있고 또 어바웃 리플레이의 대전 상대는 심성수 선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어바웃 리플레이에서는 그 리얼 게임에서 리얼 게임에서는 오늘의 초대 게이머죠. 박용욱 선수와 그다음에 연승을 달리고 있는 한승엽 선수와의 로스트 템플에서의 한판 대결이 기다리고 그치요. 있습니다. 이 한승엽 선수가 과연 지금까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이고 네. 한승엽이 누구냐라는 질문도 많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푸짐한 과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여러분들 고수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코너 출발합니다. 네,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1교시 어바웃 팀플레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그동안 팀플레이를 펼쳤던 올스타가 총출동을 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일단 선수 명단을 좀 밝혀주시죠. 네, 오늘 그 출전할 선수는요. 네. 명문 길드 말씀하신 대로 에이스급 선수들이 오늘은 예, 다 나오거든요. 네. 예, 첫 번째 그 리플레이의 팀, 예, 첫 번째 팀은 예, 류태훈 선수, NG 길드, 예, 남자 길드 소속의 류태훈 네. 선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김혜택 선수 있죠? 온리투데이 GM이라는 아이디를 기억납니다. 쓰고 있고, 네. 예, 2대1에서 승리를 거뒀던 네. 김혜택 선수와 류태훈 선수가 첫 번째 팀이고요. 네. 예, 두 번째 팀은 김의진 선수, 스완인 엑서스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여자 예, 선수. 여자, 여성 선수고요. 예. 또 그리고 같은 팀, 김의진 선수와 같은 팀은 이준경 선수라고 12사도 모세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이 선수도 여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플레이는 예, 남녀 간의 성대결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심상치 않습니다. 예. 과연 세기의 대결, 남성의 승리인지 여성의 승리인지 첫 번째 어바웃 팀플레이 리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바웃 팀플레이의 첫 번째 리플레이 시작됐습니다. 올스타전입니다. 첫 번째 지금 보시는 11시 쪽 프로토스가 바로 류태훈 선수, 남자 길드 소속입니다. 네. 자, 그리고 류태훈 선수와 같은 팀인 김혜택 선수가 바로 6시에 지금 붉은색 프로토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GM 길드 소속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여성 팀입니다. 자, 5시에 프로토스가 바로 김희진 선수, 넥서스 길드 소속입니다.
또 이 김희진 선수와 같은 팀인 이준경 선수는 지금 보시는 3시 쪽에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오고요. 네. 자, 3시와 5시, 11시와 6시. 일단 뭐 동서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지리적인 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3시와 5시를 가지고 있는 그 여성팀 입장에서 예, 센터 쪽으로 조금 진출하는데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경기가 만약에 장기전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서로 확장을 가져가야 되고 예, 예 장기전으로 치닫는다라고 한다면 11시와 6시에 있는 팀 1 그러니까 류태훈 선수와 김혜택 선수가 조금 나은 그런 시점입니다. 11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이 헌터스라는 맵에서 명단 자리로 잘 알려져 있고 12시와 11시 사이에 있는 그 확장 기지서부터 11시에 있는 그 스타팅 포인트까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합니다만은 센터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멀고요. 그다음에 김혜택 선수도 6시 자원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예, 7시에 상대 진영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장기전이 일어났을 때 그 6시와 7시로 갈라지는 그 자리에서 포통 캐논이라든가 아니면 유닛으로 버티면서 확장을 가져가도 예, 괜찮을 만한 그런 진영이고 3시와 5시 같은 경우는 센터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지역보다는 지금 상대편보다는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11시와 6시가 낮고 예. 단기적인 진출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시와 5시다. 예, 이렇게 된다면 대부분 네. 그 11시 그러니까 11시와 5시의 위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패스트 드라곤 빌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요, 어시뮬레이터가 올라가고 있는 김희진 선수. 예, 김희진 선수, 그러니까 스완인 엑서스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김희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하게 패스트 드라곤 빌드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코. 예, 그리고 이제 자원이 제일 잘 모이는 자리 중에 하나인 이준경 선수 같은 경우는 게이트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고, 예. 지금 11시에 있는 류태훈 선수 같은 경우는 가스가 없어요. 예, 2D라고 불리는 2게이트 드라곤 빌드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2게이트 드라곤 빌드는 게이트에서 유닛들, 그러니까 질럿을 한 부대가량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 그 드라곤을 추가를 하는 그런 빌드를 활용을 할 수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투 예. 게이트 드라곤은 패스트 드라곤보다 드라곤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한 타임 정도 늦기는 합니다만은 예 질럿을 바탕으로 그렇죠. 예, 예. 이제서야 어시뮬레이터 올라가고 있는 류태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6시에 있는 김혜택 선수 같은 경우도 2D 그러니까 2D라고 불리는 투 게이트 드라곤 빌드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질럿으로 정찰을 먼저 나갔죠. 지금 예, 스완인 엑서스 김희진 선수. 아, 이준경 선수입니다. 이준경 선수의 질럿이 예. 예. 오렌지색 질럿이죠. 야, 지금 3시 쪽에서 나오고 있는 질럿. 예, 이준경 선수의 역할은 일단 센터 지역을 많은 수의 질럿으로 조금 잡아주면서 센터 지역을 잡아주면서 김희진 선수의 드라군이 나왔을 시점에서부터 예, 전투를 시작하는 예, 그런 숙제가 있고요. 김혜택 선수와 지금 류태원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투게이트 드라곤 빌드를 활용을 했으니까 질럿으로 꾸준히 센터 쪽을 뺏기지 않으면서 나중에 드라곤이 나오는 시점에서 네. 예, 드라곤이 이제 추가가 되는 시점에서 상대 진영 한 군데를 공격을 가게 되는 그런 그 경기 시나리오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보통의 모든 패스트 빌드가 초반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나 이렇게 질럿 위주의 플레이를 하게 되는 개방형인 헌터 맵에서 예, 빠른 그 드라곤 빌드를 지금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준경 선수 같은 경우는 질럿을 모아야 될 때고 그다음에 김희진 선수가 이제부터는 그 드라곤 한기 드라곤이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계속 상대를 압박해주고 또 계속 신경이 쓰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피니모노 컨트롤이 요와는 김희진 선수. 드래곤 둘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준경 선수 같은 경우는 3시에 있는데 이준경 선수 같은 경우는 김희진 선수의 드라곤들이 조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 번쯤은 센터 쪽으로 나와주는 예. 예, 그런 그 전술을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니까 이 김희진 선수의 드라곤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잠깐 센터 쪽으로 나왔다 다시 본진으로 들어가고 그러죠. 예, 아 팀워크 좋네요. 서로 다른 길드임에도 불구하고 참 팀워크 잘 맞습니다. 예, 뭐 스완인 엑서스 중간에 샌드위치 될 것 같은데요. 김희진 선수의 드래곤 뒤에서 이거 드라곤을 합니다만 드래곤 잃었어요. 패스트 드라곤을 했었는데 패스트 드라곤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드라곤을 어느 정도 일정 수 이상 유지를 해주면서 그렇죠. 예, 이준경 선수의 많은 수의 다수의 질럿들과 같이 좀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김혜택 선수 6시에 있는 김혜택 선수와 그다음에 류태훈 선수의
예, 질럿들이 드라군을 좀 감싸 안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예. 되면은 김유진 선수 손에 굉장히 많이 본 겁니다. 자, 패스트 드라군을 했던 김유진 선수가 드라군이 나온 것이 못 잡히면서 이준경 선수와 김유진 선수 초반에 좀 압박을 강하게 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택 선수와 류태원 선수 투게이트 드라군을 지금 드라군 빌드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게이트 드라군 빌드를 활용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라군이 쌓이는 시점에서 김우진 선수가 자신의 드라군을 예, 유지하지 못하고 많이 잃었다는 것은 예, 굉장히 좀 경기상으로도 안 좋을 수밖에는 없고요. 자, 센터 내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예. 어쨌든 이 헌터라는 맵에서는 드라군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 좋은 거 아닙니까? 질럿들이 아무리 다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드라군에 의해서 경기가 많이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예, 그렇게 아까 김유진 선수가 드라군을 많이 잃은 것은 확실하게 손해고요. 그래서 자신도 지금 김유진 선수도 아둔 지금 올리면서 탕템플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자, 일단 양쪽에서 나오는 유닛을 못 나오게 푸시를 해주고 있는 유태훈 선수와 김혜택 선수 남성 네. 팀입니다. 자, 김유진 선수 병력을 소모하면서도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자신도 지금 다크템플러를 생각을 하면 태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센터 쪽으로 진출하면 안 되고요. 또 이준경 선수가 류태훈 선수의 드라군에 의해서 예, 질럿을 굉장히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김혜택 선수의 6시에 있는 김혜택 선수의 병력들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된다고 한다면 한쪽이 그러니까 이준경 선수나 김유진 선수 둘 중에 그러니까 뭐 이준경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만 이준경 선수의 진영이 조금 예, 많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희진 선수 드래곤 또 가운데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지금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7시 쪽으로 일단 피신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준경 선수 같은 경우는 질럿밖에 지금 생산할 수 없는 체제, 질럿밖에 생산해 놓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류태훈 선수의 저 예, 다수의 드래곤에 의해서 예, 센터 쪽을 조금 뺏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예, 드래곤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예. 이 워낙 그 김유진 선수의 병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준경 선수 홀로 지금 센터 쪽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 다크템플러 생산 초읽기 얼마 후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김유진 선수의 진영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유태훈 선수의 드라곤입니다. 다크템플러가 등장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코너 쪽으로 지금 몰려져 있습니다만은 일단 다크템플러 한 기 정도는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꾼에 대한 피해를 조금 주기 위해서. 예, 드라군 소비시키면서 그리고 저 드라군들이 바로 지금 5시 지역 김유진 선수의 진영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면은 네. 다크템플러가 유령 선수나 김혜택 선수의 진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군들의 어떤 희생을 감사하면서라도 일단은 그 드라군들이 5시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꾼 피해. 예, 일꾼 피해도 많이 줬고 지금 넥서스도 1.4를 하고 있죠. 넥서스 파괴되겠는데요. 자, 드래곤 빼지 않은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넥서스 깨집니다. 이렇게 다크템플러가 나와 다크템플러에게 맞으면서도 예, 병력들을 꾸준히 보내고 그다음에 프로브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다크템플러가 김유진 선수의 진영에 계속 머무르게 되니까 류태훈 선수나 김혜택 선수가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예, 올릴 만한 타이밍이 생기고 또 포토캐논으로서 방어할 만한 타이밍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 있던 병력을 쫓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만은 김유진 선수는 당분간 생산 중단일 듯. 네, 그리고 이제 류태훈 선수가 그동안에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11시 진영이라고 한다면은 예. 예, 이제 뭐 탱크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갔고요. 옵저버가 나오는 시점에서 한 번쯤은 또 센터 쪽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한데 5시 지역에 그 김유진 선수의 넥서스를 파괴하고 프로브를 잡으면서 병력을 조금 많이 잃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 김혜택 선수가 6시 지역에서 조금 예, 버텨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런지 3시 프로토스와 5시 프로토스 여성 팀이 6시 쪽으로 일단 밀고 들어가 봅니다. 만약에 이준경 선수, 그러니까 여성 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김혜택 선수를 지금 이 타이밍에 조금 많이 망가뜨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는데 포토캐논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김혜택 선수?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거리가 좀 먼 곳에. 아, 네. 예. 지금 이게 게이트. 지금 넥서스 근처에 지금 포토캐논 한기만. 그렇다면 다크템플러를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 넣으면서 포톤캐론의 희생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준경 선수가 지금 저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예, 그 포톤캐논이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포톤캐논만 강제 어택을 해놓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어느덧 11시에 유태훈 선수의 옵저버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준경 선수와 김희진 선수의 푸시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류태훈 선수가 어느 정도 유닛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유닛이 이제 다크템플러가 무섭지 않은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김혜택 선수가 지금 본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경기는 조금 어려워졌다, 여성 팀에게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지금 최근에 6시로 그 푸시를 들어갔을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동안 쌓여있던 드라군이 5시 쪽으로 줄지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희진 선수는 위기죠? 네, 이제는 마무리가 됐다고 마무리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넥서스 필드의 김희진 선수의 본진이 위기에 놓입니다. 게이트웨이 하나 파괴되고요. 자, 우리 나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유태훈 선수. 유태훈 선수가 상황 판단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플레이를 잘 해주네요. 예. 자, 답답해진 것은 이준경 선수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 김희진 선수는 경기 공격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이준경 선수 여성팀 혼자 감당하기 어렵죠. 그렇죠. 지금은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고요. 네, 역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남성팀의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됐다. 유태훈 선수와 김혜택 선수의 승리.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여성팀이 패배한 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네. 같이 안타까우시죠? 예, 같이 안타깝고요. 네. 예, 김의진 선수는 그 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김의진 선수 같은 경우는 패스트 드라곤 빌드, FD. 패디 뭐 이렇게 부르는데 패스트 드라곤 빌드, 그다음에 이준경 선수는 3게이트 먼저 올린 이후에 이제 게스 천천히 가면서 질럿 위주의 플레이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류태훈 선수와 김혜택 선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게이트 드라곤을 갔거든요. 패스트 드라곤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드라곤이 모이는 시점에서 모이지 못하고 센터 싸움에서 한번 크게 당하면서 경기가 그때부터 기울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드라곤을 많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게스를 먼저부터 일찍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이버네틱스코어가 올라가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김희진 선수는 패스트 드라곤에서 다크템플러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것이 자신의 기지도 그 다크템플러를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역전을 하지 못했고 또 기지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1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준경 선수가 나중에 경기 포기를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대결은 그 아쉽지만 김희진 선수와 이준경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됐네요. 아, 그렇다면 두 가지 좀 의문사항이 되는데, 패스트 드라곤 했을 때 주의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패스트 드라곤을 했을 때는, 일단은, 드라곤이 나오는 시점에서 패스트 드라곤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위험한 타이밍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패스트라는 빌드이기 때문에 초반 기본 유닛이 없습니다. 질럿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질럿이 없기 때문에 상대 진영이, 2게이트나 혹은 3게이트 상태에서, 질럿을 한꺼번에, 몰고 들어와서 이준경 선수나, 또 김희진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질러스에서 딸리기 때문에 아주 극초반에 위험할 수 있겠고 극초반에 위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드라군을 모으는 것이 김희진 선수 패스트 드라군을 한쪽이 드라군을 조금 많이 모아서 센터 진영을 드라군이 엄청나게 이제 모아주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데 그것이 모이기 전에 드라군이 한꺼번에 조금 많이 잃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센터 진영을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김희진 선수가 드라군을 이제 센터 쪽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상대 진영을 조금 이렇게 그 견제를 해줄 때는 이준경 선수가 유닛을 모아주는 유닛을 모아주는 게 중요하고 김희진 선수는 그 드라군을 어느 일정 수 동안 좀 계속 유지하면서 쌓아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드래곤을 갔을 때 이준경 선수의 백업이 좀 늦었죠. 두 번째 질문이라면 그렇다면은 다크 템플러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거 본진 지킬까 아니면 공격할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안전한 상태에서 다크 템플러가 나왔다면은 당연히 이제 상대 진영 본진으로 먼저 가는 게 순서고요. 이렇듯 김희진 선수와 같이 그 시점에서 다크 템플러가 나왔다면은 본진을 지키는 게 일단은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어바웃 팀 플레이 올스타전 클랜 올스타 류태훈 선수와 김혜택 선수 그리고 김희진 선수와 이준경 선수의 남성 대 여성 팀 플레이는 남성 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두 번째 팀 플레이의 선수를 또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팀 플레이의 그 첫 번째 팀은요 김의진 선수 소환인 넥서스와 그다음에 김정훈 선수 NG 곰 그러니까 남자 길드 소속인데요 NG 곰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선수와 같은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정훈 선수와 같은 경우는 예전에 11시, 12시 진영에서, 12시 지역에서, 아, 11시 지역에서 예, 12시에 있는 상대 팀을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아. 질럿 안 뽑고 운니 드라군으로서만, 드라군 컨트롤로서만 네. 승리를 거뒀던 예, 아주 예, 컨트롤 좋은 그런 선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은 김혜택 선수, 또 예, 아까 6시 프로토스였죠. 예. 예, 온니 투데이 GM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그 김혜택 선수와 고속빈 선수. 이 선수도 김정훈 선수와 같이 아주 훌륭한 드라군 컨트롤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게임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예, 엄마한테 혼났던 예, 네. 포팀 토마토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예, 선수가 같은 팀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어머니가 보시고 예. 잉? 너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해? 이렇게 해서 혼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리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선수와 김희진 선수의 한 팀, 김혜택 선수와 고석빈 선수의 한 팀의 리플레이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11시 쪽은 예, 옵저버가 되겠고요. 12시 쪽, 네, 이 프로토스가 바로 김정훈 선수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12시 프로토스. 자, 그리고 같은 팀인 김희진 선수. 아까 1경기를 펼쳤던, 지금 이 진영은 다른 팀이군요. 김혜택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혜택 선수, 6시. 자, 그리고 7시 쪽에 김희진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김희진 선수와 김정훈 선수. 12시와 7시가 한 팀. 그리고 지금 보셨던 6시와 6시가 같은 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진영이 12시와 7시, 6시와 5시. 네. 그, 지금 김정훈 선수와 김의진 선수 12시. 김정훈 선수, 뭐, 그러니까 NG 곰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김정훈 선수 12시에 뭐 자원 굉장히 안 보이는 12시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11시와 1시, 예, 자기의 양쪽 사이드 쪽에 상대 팀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김의진 선수가 이제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뭐, 상대 지형이 5시, 6시니까 김희진 선수는 6시에 있는 김혜택 선수와 1대1 대결이 되겠고 네. 고석빈 선수와 12시에 있는 김정훈 선수가 또 1대1 대결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6시와 7시, 그러니까 김희진 선수와 김혜택 선수의 그 1대1 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그 경기의 전체적인 이거 전진 게이트인데요. 예, 거의 센터에 가까운 지역에 김혜택 선수 전진 게이트. 6시나 7시에 위치를 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전진 게이트를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12시와 11시 대결에서도, 그러니까 자신이 11시에 있거나 12시에 있거나 이럴 때도 예, 상대 그 진영으로서 전진 게이트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그래서 6시와 7시가 지금 1대1 구도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12시와 지금 5시, 고석빈 선수와 김정훈 선수와 같은 경우는 센터 쪽에서의 어떤 교전이 조금 예상이 되고 예. 김희진 선수와 김혜택 선수는 7시 근처에서 예, 서로 가서 서로 이제 6시, 그러니까 센터로 나가는 길목에서. 자, 이거 고석빈 선수도 역시 패스트 드래곤인가요? 원게이트 상황에서 지금 사이버네틱스 본 걸로 갑니다. 그렇죠. 고석빈 선수, 그러니까 포팀 토마토를 아이디, 그때도 아마 파란색 프로토스였던 것 같은데, 예. 지금도 파란색 프로토스네요. 5시 지역, 그러니까 패스트 드래곤을 하는 그 지역 자체가 5시, 7시, 뭐 3시, 9시, 3시, 9시는 이제 센터 쪽으로 갔다 오니까 대부분 투게이트 드라를 많이 가고, 11시 쪽 같은 경우도 예, 패스트 드라곤 빌드를 활용을 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5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고석빈 선수 같은 경우는 예, 자신이 조금 상대 자신의 팀이 6시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위에 지금 뭐 그러니까 5시라는 위치 자체 뭐 자원주 수급 면에서도 굉장히 좀 안전할 수 있고 또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패스트 네. 드라곤을 가는 것 같고요. 6시에 있는 김혜택 선수는 전진 게이트를 한 이후에 지금 발견을 했죠. 김희진 선수의 진영을요.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 7시에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진 게이트에서 질럿을 꾸준히 모아주고 있는 6시 프로토스 김혜택 선수. 김희진 선수의 판단이나 선택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석빈 선수의 저 드라군으로서 상대 진영을. 그러니까 김정훈 선수가 김희진 선수의 힘을 합쳐서 김혜택 선수의 유닛들을 그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요. 예. 김혜택 선수 이런 식으로 동시 공격을 받게 되면은 지금 파일런 하나의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3게이트지 않습니까? 예. 저 파일런 하나만 지금 파괴를 하게 되면은 게이트 3개가 못 돌아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12시에 있는 김정훈 선수가 6시 쪽에 있는 김혜택 선수 진영으로 공격을 협공을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석빈 선수가 저 드라곤 한기로서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견제를 해준 게 좀 필요합니다. 파일론 하나가 이제 방금 완성이 다행히도 됐습니다. 네. 자, 공격받고 있는 김혜택 선수의 전진 게이트. 드라곤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구석빈 선수의 드래곤. 하지만 또 뒤쪽에서 병력이 덮치고 있는 상태. 자, 이 6시 앞쪽이 전장이 됐네요. 그렇죠. 또 전진 게이트를 한 데다가 한쪽에 지금 고석빈 선수의 진영 자체가 지금 패스트 드라곤 빌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6시 쪽에 김혜택 선수의 진영으로 지금 경기가 예. 조금 시선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자, 파일런 하나는 깨졌고요. 그리고 김혜택 선수의 본진 가까이까지 질럿이 들어와서 지금 잠깐 교전이 있는 게 보였죠? 예. 그 김정훈 선수와 같은 경우는 지금 김혜택 선수의 그 전진 게이트, 그러니까 전진에 있는 게이트 쪽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고석빈 선수의 드라곤이 그 뒤쪽을 덮치니까 질럿 3기를 가지고 김혜택 선수의 예, 넥서스 근처에 가서 예. 야,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 주거든요. 피해를 계속 일단은 드라곤의 공격을 무시하고 질럿이 프로브를 잡아내주고 있습니다. 예, 저게 굉장히 누적되는 피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게이트웨이 하나는 깨지고요. 불이 꺼지고요. 모든 게이트웨이 불이 꺼진 상태. 이때 만약에 고석빈 선수의 드라곤이 와서 이 지금 김혜택 선수의 질럿과 싸워주고 있는 상대팀, 그러니까 김정훈 선수와 김희진 선수의 질럿들을 잡아주지를 못하게 된다면은 이 게임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김혜택 선수가 김희진 선수의 지금 나오는 질럿에 의해서 경기가 예, 좀 피해를 더 많이 입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게스 캐는 거 중단했고요. 자, 오로지 질럿만으로 구성되고 있는 12시와 7시 프로토스. 자, 그런 상태에서 6시와 5시는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6시는 가동 중단 상태. 와, 지금 고석빈 선수 드라곤 컨트롤 엄청 좋았어요. 돌아갔죠? 드라곤이. 예. 드라곤을 그 움직이는 그 무빙샷 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정훈 선수 소수 질럿으로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김유진 선수와 힘을 합쳐서 고석빈 선수의 드라곤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진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고석빈 선수 드라곤을 막 상계를 하면서 그 질럿들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 그 컨트롤은 정말 훌륭한 거였습니다. 엄마한테 또 혼나겠네요. 예. 고석빈 선수. 그러다가 이제 근데 김혜택 선수가 문제는 김정우 선수의 소수 질럿에 의해서 프로브를 계속 잃고 그다음에 게이트를 네. 지금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2대1 싸움이죠. 말하자면 지금 2대1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 예, 상대 팀이 지금 테크가 느리다는 측면에서 드라곤이 그렇죠.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지금 아직까지는 할 만한 상태거든요. 지금 무언가를 피해를 입혀서 똑같이 1대1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은 어려울 거란 얘기시죠. 네, 그리고 이제 고석빈 선수 드라곤이 조금 센터 쪽으로 많이 쌓이게 된다면은 그것도 이제 어쨌든 이 헌터스라는 맵에서 질럿보다 드라곤들이 쌓였을 때 훨씬 더 무섭거든요. 예. 그런 시점에서 지금 김혜택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조금 천천히 살아나주기 시작을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도움이 될 텐데. 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컨트롤해 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6시의 넥서스는 깨집니다. 자, 이제 김혜택 선수 회생 블룸. 네. 게이트웨이도 불이 꺼졌고요. 그리고 모든 일꾼들이 피신을 갑니다. 고석빈 선수와 김혜택 선수 뭐 1대1 이렇게 그 헌터에서의 기량 자체는 상대 팀에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팀플레이 자체가 김정훈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훨씬 좋았습니다. 네. 서로 이제 패스트 빌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질럿을 통해서 김정훈 선수의 어떤 그 소수 질럿으로 얻은 효과가 굉장히 조금 예, 많았거든요. 김정훈 선수가 6시 쪽에 김혜택 선수 그 본진으로 들어가서 프로브를 잡아준 그런 모습도 좋았고 또 고석빈 선수의 드라곤들이 예, 꾸준히 생산되지 못하도록 프로브를 또 견제를 해주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제 김희진 선수도 드라곤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래도 김혜택 선수 파일런을 소환해서 최선을 다해봅니다. 하지만 넥서스는 깨진 상태. 다크템플러인가요? 아직 걸려있진 않습니다. 그렇죠. 한쪽, 그러니까 김혜택 선수가 질럿을 그 유닛으로 자신의 뒤쪽을 커버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고석빈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닛을 많이 모으는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이 다크템플러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다크템플러를 견제할 만한 그러니까 다크템플러를 잡아낼 수 있을 만한 옵저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고석빈 선수 드라곤 드라이브 참 좋네요. 예, 드라곤 뭐 컨트롤도 굉장히 예. 좋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드라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물량에는 장사는 없고요. 야, 이런 컨트롤은 진짜 예, 정말 에이스급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시체 없는 무빙샷. 예.
그런데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량에는 장사가 없으면서 드라곤이 서서히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보석빈 선수. 네, 김혜택 선수는 지금 남은 진럿과 프로브로서 김희진 선수의 올라오는 병력들을 끊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 보석빈 선수의 진영으로 진럿들이 달려갔거든요. 자, 보석빈 선수의 본진 쪽으로 진럿들이 도착하면서 본진을 지키고 있는 진럿은 오로지 둘. 김정훈 선수, 뭐, 유닛 다수는 아닙니다만은 유닛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조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그 효과가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또 경기를 승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희진 선수와 김혜택 선수의 1대1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훈 선수가 소수 진럿으로서 김혜택 선수의 유닛들을 조금씩, 예, 갉아먹어주고. 예, 고석빈 선수 넥서스 깨짐과 동시에 다크테프가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을 해놨겠죠. 김정훈 선수와 김희진 선수 아까. 사이버넥스 포와 그리고 맞다크템플러. 네, 김정훈 선수의 다크템플러입니다.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김정훈 선수와 김희진 선수의 승리. 자, 두 번째 올스타전 김정훈 선수와 김희진 선수, 김혜택 선수와 고석빈 선수의 경기를 보셨습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께서 배워야 될 점을 가르쳐 주셔야죠. 일단은 고석빈 선수가 패스트 빌드를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FD라 그래서 이제 패스트 드라곤 빌드 이 다섯 진영에서 아까 첫 번째 리플레이에서 보셨는데 일단은 드라곤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패스트 드라곤을 하면은 좋은 점이 사거리업도 빨리 되고 그다음에 많은 수의 드라곤을 예, 질럿을 먼저 선택한 상대 팀보다 많은 수의 드라곤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예. 좋고 그다음에 드라곤이 어느 정도 일정 수 쌓였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문제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전진 게이트라는 것은 굉장히 공격 성향의 그런 그 빌드라고 활용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공격 성향의 빌드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로 이제 공격이 그 공격이 통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6시에 있는 김혜택 선수 같은 경우는 고석빈 선수가 패스트 드라곤 빌드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수비적인 위치에서 진럿들을 모아주는 그런 상태가 되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김혜택 선수가 좀 더 수비적인 위치에서 진럿들을 모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예. 판단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김정훈 선수, 무엇보다도 이제 김정훈 선수가 진럿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예, 두 기, 세 기 뭐 이런 진럿을 통해서 상대가 싸우고 있을 때, 김혜택 선수와 김유진 선수가 싸우고 있을 때는 김혜택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가서 프로브를 잡아줬고, 예. 그 다음에 고석빈 선수가 김혜택 선수를 도와주러 갔을 때는 예, 진럿 세기가 들어와서 고석빈 예. 선수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예, 프로브를 잡아줬고, 이런 피해는 누적이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상대의 허를 찔러주는 플레이를 하면서 예, 결국 태크까지 올리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클랜 올스타전으로 알아봤던 어바웃 팀플레이 1교시를 지켜보셨습니다. 이 패스트 드라군을 했을 때 주의할 점과 이런 것들, 또 팀워크에 네. 대해서 잘 배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1교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2교시 어바웃 리플레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2교시부터는 이제 개인전에 대한 과목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박영옥 선수가 나오셨습니다. 악마풀터 박영옥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영옥 선수 요즘 여러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지난 그 팀리그 특별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MBC 게임에서는 많이 인사를 못 드렸어요. 예. 요즘 근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집은 이제 부산인데, 서울 예. 숙소에서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연습하고, 그리고 네. 대회 나고 이렇게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MBC 게임하고는 리그가 저 뭐냐 인연이 좀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시는지 혹시 등한시하시거나? 네, 아니요, 진짜 올라오고 싶은데요. 네. KPJ 투어에 네. 한번 올라오고 싶은데 근데 연습 부족인지 아니면 연습에서 실력이 딸리는지 참 이상하게 맵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을 좀 해주시죠. 다음 우리 리그 때 올라오실 거죠? 예, 네, 꼭 이번에는 연습 진짜 열심히 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무격다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박영옥 선수가 가지고 나오신 리플레이는 어떤 리플레이인가요? 네, 아, 저희 팀 심성수 선수라고 테라뮤즈가 있거든요. 네. 그 형이랑 이제 12시, 2시 풀토 대 테란에서 프로토스가 역기적이지만 그래도 12시, 2시라서 정석적인 그런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마치 자신이 한 플레이를 남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박영옥 선수. 네. 네, 그 이소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심성수 선수가 그러니까 박영옥 선수의 상대인 심성수 선수 어떤 선수라고 보세요? 네, 뭐 심성수 선수 예전에 박경락 선수와 이 그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서 한번
그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경락 선수를 이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를 잘 뭐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심성수 선수의 존재를 뭐 예, 어느 정도 잘하는 선수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심성수 선수 참 물량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테란 그러니까 프로토스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예, 좀 힘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12시에 있는 박용욱 선수가 이제 2시에 있는 심성 선수를 상대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경기는 조금 예,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원 씨의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바웃 리플레이 첫 번째 자, 박용욱 선수와 심성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로우 스탬플러 가보죠. 저 보면서 자,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시는 12시 쪽의 진영, 로스트 템플에서 12시가 바로 박영욱 선수, 그리고 이 2시에 보이는 심성수 선수, 테란의 모습 보이는데 일단 진영상으로는 참 껄끄럽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 12시에 있는 그 프로토스가 2시에 있는 테란을 상대를 할 때 원게이트 상태에서 아주 예 원게이트에서 드라곤 꾸준히 생산하면서 2시 진영을 푸시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확장을 한다거나 예 그런 그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것이 뭐 정석적인 방법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박용욱 선수가 어떻게 했을까? 네. 지켜봐야죠. 자, 박영욱 선수 아직까지 뭐 2시에 심성수 선수가 있을 거라는 건 모르시고 어떤 작전으로 나가실 걸 구상을 했나요? 그러니까 로스 템플에서 이제 테나 상대로 제가 12시 걸렸을 때는요. 이제 파일론을 짓고 첫 파일론을 짓고 서치를 가거든요. 예. 프로브가. 왜냐면 프로토스가 12시 걸렸을 때 테란이 9시나 6시일 경우는 중장 기전으로 가도 할 만해요. 근데 이제 테란이 2시일 경우에는 진짜 난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파일론 서치를 간 2시 쪽으로 파일론 서치를 가고 만약 2시에 테란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초반부터 테란에게 압박을 2시. 가기 위해서 네. 자, 이 박용욱 선수의 프로브가 입구 쪽에 있는 서플라이를 보는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자,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구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부터 예. 좀 강하게 압박을 해 나갈 것이다. 예. 강한 압박입니다. 네. 강한 압박. 대충, 그러니까, 로스테플에서 테란이 하는 거 보면, 이제, 원바락에서 가스 파고, 아, 가스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 올리고, 이제, 메카닉 체제로 다들 가잖아요. 게이트웨이 없어요? 예? 게이트웨이가 좀 가스를 예. 그러니까 게이트보다 가스러시를 먼저 해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테란이 일반적으로 메카닉 체제를 못 가고, 이제 마린 메디 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2시 테란에게, 저도 뭐 저런 식의 그 12시 프로토스, 그러니까 12시와 2시에 프로토스 대 테란의 대결, 뭐, 로스트 템플에서 굉장히 경기를 많이 게임을 많이 해봤었는데, 경기가 네. 아니라. 저런 식으로 저도 12시 프로토스일 경우에 2시에 있는 테란에게 게스러시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바이오닉이 밀려요. 막, 예. 그렇다면 안 밀리는 방법을 또 여러분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예. 처음에 이제 마린 SCB 러시가 올 때는, 이제 질럿과 드라군과 프로브로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 이제 마린 메딕이 올 때쯤 되면 이제 드라군 사업이 돼서 이제 컨트롤로 막아야 돼요. 아,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머린 메딕,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치즈러시가 한번 오고, 치즈러시가 한번 거치고 나면은 어떻게든 예, 프로토스가 뭐 프로브 동원해서라든가 아니면 질럿 동원해서 막, 예, 막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머린 메딕이 오기 때문에 정말 드라곤 그때 타이밍에 뭐 드라곤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맞기 힘들죠. 예. 네. 저는 쌓여 있지 않은 병력까지 계속되는 피해만 입각할 수도 있다. 자, 일단은 시뮬레이터 견제를 초반에 해봤던 도동. 자, 이 다음에 준비는 뭡니까? 지금 이제 마린이 가스를 때리고 있으니까 예. 이제 프로브가 죽기 전에 투발하기 체제를 봤어요. 예. 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안심하고 이제 질럿과 드라곤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 꾸준히 이제. 어차피 메카닉 테크를 타지만 아직 멀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보틱스가 늦더라도 지상 유닛에만 집중할 수 있죠. 예. 사실상 12시와 2시가 불리한 것은 바로 그 메카닉 때문인데. 예. 그 2시 쪽에 보면 2시 왼쪽. 그렇죠. 예. 가장자리 쪽에 탱크 깔아놓으면. 예. 놔두면 진짜 프로토스가 입구 쪽으로 유닛이 이동하기 참 불편하거든요. 짜증나죠.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을 상당히 많이 모아서 SCB나 뭐 같이 동반하지 않고 일단 나가봅니다. 심성수 선수.
자, 박영욱 선수는 데뷔가 좀 돼 있나요? 지금 이 정도 마린 숫자, 온리 마린일 경우에는요, 이제 예. 프로브로 막을 수가 있어요. 질럿 한두 마리 정도랑 이제 드라군 한 마리면. 지금 질럿 두 마리거든요. 예. 이제 드라군 한 마리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난 안 돼요. 예. SB 와 있네요. 예. 자, 지금 현재 병력이 질럿 둘과 드래곤 하나 가지고 저 정도의 버림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박영욱 선수. 프로브가 상당히 세요, 마린한테는. 매딜이 없을 경우. 아, 그동안에 추가 드래곤이 나오면서. 예. 자, 1차 푸시, 마린이 4 정도 살아남아있고요. 자, 일단은 막아내는 박영욱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승원 씨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 뒤에 오는 2차.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사업된 드래곤과? 예. 예. 사업 드라군으로 이제 컨트롤을 해주면서. 컨트롤로 잘 막아야 되고,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반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테란을 상대로 어떤 그, 좀 승부를 보기 위해서 깨스 견제도 하고, 예, 테란을 바이오닉으로 유도를 했다면은, 예, 섣부른 빠른 멀티는 정말 패망의 지름길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예, 확장하다가는, 그니까, 머린들이, 온리 머린이라고 할지라도, 벙커, SCV 많이 대동하고, 그 다음에 벙커 지으면서 오면은, 정말 막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에게 초반에 견제를 해주고 나서는 자신도 유닛을 모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대치 상황이죠. 예. 바로, 메카닉 쪽으로 체제를 바꾸고 있는 심성수 선수.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12시 포터스일 경우에는요, 이제, 앞마당을 묶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멀티를 선멀티 아니면 9시 쪽 멀티를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9시 쪽에 프로브를 한 마리 미리 대기시켜 놓고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와, 박영욱 선수 들고 되게 안 죽네요. 다 죽었을 거야. 다 이제는 뭐 네, 테란 이제는... 입장에서는 야. 그 머린 메딕 생각하기 정말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팩토리를 올려야 되는데 팩토리를 올려서 올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심성수 선수는 그 메카닉 유닛으로서 박용욱 선수의 진영을 조금 압박해 줘야 되는 시점입니다만은 일단은 그 동안에 서로 이제 오히려 테란이 지금 압박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동안에 이제 박용욱 선수가 다른 곳에다가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예 조금 힘들죠. 그리고 넷 정도면 해볼 만하죠. 사실은 예 그 지금은 이제. 테란이 할 게 뻔해요. 왜냐면 미네랄이 낮기 때문에 예. 앞마당을 먹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토스 이제 그걸 파고들어서 수비할 공간이 많잖아요. 테란이. 예. 그럴 때 이제 프로토스가 리버 아니면 다크 그런 걸로 이제 견제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진짜 탱크가 늦게 나오네요. 역시. 이 정도의 인풋을 지키고 있던 어린들은 거의 소진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탱크보다는 이제는 그 리버라든가 맞죠. 예 리버라든가 다크 템플러 두 종류의 어떤 그 프로토스의 유닛들을 방어할 수 있는 마이너로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벌처가 나왔죠. 네. 없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역시 심성수 선수 코멘트 센터 건설하고요. 남녀 미네랄로 박영욱 선수 계속해서 입구를 두들기고 있는 상황. 사업 드래곤이기 때문에 탱크가 예 뒤쪽 빠지죠. 지금 드라군이 에너지가 없어서 예 그렇겠어요. 골고루 체력을 소모시키는 네 저런 식으로까지 이제 저런 식으로 테란을 압박을 해주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지금 예 확장을 해도 안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유닛들이 이제 드라군이 한번 이렇게 들이닥치고 난 이후에 어떤 유닛들이 나올지 모르게 되니까 아 리버네요. 네 리버에 대한 대비책이 터렛과 지금 탱크밖에는 없는데 터렛이 일꾼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드래곤 하나를 태우고 자 바로 가까운 두시 쪽으로 입구 쪽을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입구 쪽으로 병력들이 전부 다 집중돼 있죠. 예, 집중이 돼 있고 센터 쪽에서는 예 드랍 공격에 대비해서 심성수 선수가 뭐 머리 메딕을 모아 놨습니다만은 일단은 예. 리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힘들죠 머리 메딕으로. 자 터렛이 아 없는 방향 쪽으로 기어가게 또 가셨네요. 네. 세이드 뒤쪽에 있으면서. 셔틀이 지금 예 드라군들을 실어 올리기 위해서 빠져 있습니다. 예 빠져
나간 사이에 지금 리버는 잡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저렇게 사업된 드라군이 본진으로 정면도 아니고 예, 뒤쪽에서 돌아오게 되면 진짜 힘들죠. 끊임없이 괴롭혀주고 있는 나경옥 선수. 저렇게 계속 견제를 함으로써 탱크가 숫자가 이제 모이지 않게끔. 예, 모이지 않게끔. 예. 그러면서 자, 자신을 확장하고. 예. 예. 심성 선수가 좀 굉장히 다급해졌어요. 자, 탱크가 모이지 않게 탱크 숫자 계속해서 줄여주고 있는 박영욱 선수. 그러면서 계속해서 병력을 리버 한 번 더 옵니다. 리버, 리버. 야, 이거. 리버 한 번이면은. 볼살인데요. 야! 아! 아! 벗어났어요. 예. 그럴 때는 속하시죠. 자, 한 번 더 쏘고 잡힐 수 있을 것인지, 리버. 아, 탱크를 놓였어요, 탱크를. 아, 예. 근데 제가 좀 미스를 했네요. 겁없이 달려든 SCB들. 예. SCB를 강제 어떻게 쓰야 되는데. 그러게 예. 말입니다. 드라군들 진짜 끊임없이 와서 계속 흔들고 있어요. 예, 앞마당 그 앞마당 쪽 혹은 그 본진 쪽으로 계속 압박이 오기 때문에 뭐 수비에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테란이라는 종족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예, 굉장히 정신 없을 수밖에는 없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시에 있는 테란을 압박해주기 위해서 프로토스가 굉장히 엽기적인 빌드를 12시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죠. 자, 박영 선수는 8시 쪽에 이제 확장을 했고요. 네. 아직까지도 탱크가 쌓이지 않고 있는 심성수 선수입니다. 이제 새 팩토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스가 견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자원이 안 남아서 그렇죠. 팩토리를 늦게 올린 것 같습니다. 자, 박영욱 선수는 그러면서 또한 11시 쪽에 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계속 쌓이고 있고요. 이제 뭐 확장이 되니까 이제는 물량 생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제 섬을 먹으면서 이제 캐리어를 뽑는 거랑 이제 그리고 네. 이제 12시 본진은 언제든 테란이 그러니까 천천히 전진을 하면 12시 네. 본진은 밀리게 돼 있어요. 네. 12시 본진은 포기하고 9시 쪽에 새살림을 차리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좀 그래도 안전하죠. 아, 그러니까 12시 쪽은 테란이 차분히 꾸준히 전진하면 결국은 밀릴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테란 입장에서는 바로 그 타이밍만 노리고 꾸준히 지금 예 다른 공세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닛만 모아가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 지금 박용욱 선수 같은 경우는 새살림을 차리느니 네. 차라리 11시 쪽에다가 예, 스타게이트를 짓네요. 캐리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심성수 선수 모습은 팩토리가 한 3개, 4개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탱크 하나당 터렛 한 개씩 예. 예, 배치가 되어 있네요. 박영 선수 병력 생산 지금 멈춰있는 상태, 그리고 캐리어에 대한 준비. 그리고 8시 앞마당까지. 하기야, 지금 현재 테라는 온통 신경이 12시 쪽에 집중되어 있겠죠? 예, 지금 이제 12시를 밀려고 이제 테란이 이제 전진할 시기네요. 네.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심성 선수입니다만은 역시 초반에 많이 흔들었던 관계로 탱크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테란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수비만 하면서 이제 멀티 수비, 그리고 본진 수비. 계속 수비적으로 나가면서 캐리어만 숫자만 쌓이면 되거든요. 예. 하이템플라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언니 거의 지금 드래곤으로만 주로 병력을 편성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테란 상대로는 하이템플러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시는지요? 잘 쏘는 것보다 이제 하이템플러 만드는 가스랑 그리고 하이템플러 만들 테크랑 시간 그 시간까지 다 계산하면요. 차라리 캐리어로 넘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아. 그리고 하이템플러는 쏘아도 이제 한 방에 죽지가 않잖아요. 탱크 같은 예. 경우에는. 마린메딕한테는 상당히 강한데 이제 저렇게 듬성듬성 놓여있는 탱크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가다가 괜히 맞아 죽기나 하고. 네.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테란 SCB한테 이제 사이언스톰 날리는 건데 예. 요새 테란들은 워낙 SCB 생산을 많이 하니까 사이언스톰 맞아도 본진에 있는 SCB 다 내려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앞마당 미네랄 빨리 먹고 빨리 나오는 게 예. 더 나아요. 아, 지금 예 메딕들이
머린 매직들이었나요? 그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잡혔죠. 그리고 이제는 캐리어를 뽑을 때는요, 이제 공업이 필수예요. 아,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캐리어 한 대당 인터셉트가 총 8대잖아요. 네. 근데 공중 공격력 1업을 하게 되면 이제 캐리어 인터셉트 아 인터셉터 예. 8대 전체가 플러스 1씩 합치면 총 공격력 8이 올라가거든요. 2배씩 되는 거군요.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라는 12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꾸준히 전진을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 테란 입장에서는 12시를 단시간에 밀어야 돼요. 정말 최대한 시간 아껴가면서 예, 파괴하고 저런 식으로 12시 쪽으로 그 푸쉬를 하면서 예, 다른 쪽으로 이제 드랍십을 활용을 해서 혹은 뭐 덜차나 드랍십을 활용을 해서 다른 쪽 확장 체크하고 그다음에 프로브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도 많이 하게 되는데 드랍십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예. 일단 초반에 어느 정도 유닛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본진으로서의 난입이 굉장히 조금 예. 힘있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다른 태클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공격의 다양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유닛을 많이 좀 모아야겠다는 그 판단을 하게끔 예, 됐던 겁니다. 네. 다크 템플러 사용. 캐리어가 나오기 전에 12시 본진이 다 밀려버리면 예. 캐리어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캐리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틸려면 벌어주는. 예, 리버로 한번 시간 벌고 그리고 다크 템플러로 한번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본진이 버티고 있는 동안에 그렇죠. 이렇게 확장해 주고 만약에 이제 캐리어가 아니라 물량 위주의 어떤 프로토스를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본진을 최대한 다크 템플러나 이런 유닛들로 쓸리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버텨 주면서 다른 쪽 확장 기지,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나 앞마당 쪽에다가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예, 방법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심성 선수도 12시 지역을 지금 이 정도까지만 푸시를 해놓고 다른 쪽에 지금 공격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캐리어가 나왔어요. 자, 캐리어를 보여줍니다. 박영욱 선수.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프로토스가 거의 다 이긴 거나 다른 거죠. 예. 캐리어가 또. 그러니까 캐리어 생산한다는 것을 심성 선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더라도 이제 골리앗을 바꿀 수는? 예, 골리앗을 바꾸더라도 늦은 감이 있지 않죠. 프로토스가 예. 워낙 멀티가 많기 때문에. 예. 11시, 8시, 8시 앞마당, 6시까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지금 터렛밖에는 없고 테란 입장에서는 예, 팩토리 뭐 골리앗이라든가 탱크 벌처 모두 이 세 종류의 유닛들이 팩토리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지상군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심리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죠. 네. 저 캐리어를 피해서 확장도 지금 파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캐리어를 견제하기 위한 유닛도 만들어야 되고. 아, 1러시가 호기로시. 아, 마지막. 그러니까, 일단. 러시는 한번 가보고. 예, 가서 피해를 주면 좋은 거고. 예. 이제 골리앗 나오는 시간을 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골리앗 벌기 위해 캐리어를 좀 집중시켜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붙는 거죠, 일단. 예. 쏟아 붙는 심성수 선수 올라가면서 탱크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영욱 선수는 저 캐리어의 기술을 돌리겠죠. 네, 여기 저렇게 이제 유닛들이 잡혀버리게 되면은 캐리어를 가지고 2시 앞마당 지역 그 언덕에서 계속 견제 SCV 잡아주거나 혹은 커맨드 센터 1.4는 견제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캐리어가 갔는데 생각보다 엄청 막 골리앗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은 예. 예, 다른 뭐 지상군 유닛도 섞어줘도 되고요. 캐리어가 신속히 모이긴 모였어요. 예. 그 경기가 끝날 때는 끝나더라도 일단 12시는 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랬을 때 이 많은 프로토스들이 골리앗 생각보다 많어! 막 이러면 당황을 하게 되는데 캐리어가 골리앗보다 업그레이드가 앞선다면 싸워볼 만하거든요. 예.
어차피 지금 소모전 양상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캐리어 골리앗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한다면 저 캐리어로 시간을 벌면서 다른 것도 확장하고 게이트 늘려서 지상 유닛으로 이게 상대 테란을 압박해줄 수도 있어요. 네. 네,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일단은 캐리어를 띄우는 그 과정 자체가 문제지 캐리어가 나온 이후의 운영은 프로토스가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테란이 확장 기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은. 네. 자, 그래서 도시 쪽에 미나랄 머지 쪽을 가져갔습니다만은. 네. 캐리어 신경 쓰여서 골리앗 많이 뽑았더니 밑쪽에 질럿 드라군 다크 템플러가 우르르 온다 그러면은 테란 입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네. 자, 경기 마무리 됩니다. 박영옥 선수와 심성수 선수와의 경기를 예,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어바웃 리플레이. 자, 경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박용욱 선수 12시에 있는 그 프로토스가 사실 2시에 있는 테란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박용욱 선수 입장에서는 그 12시가 가진 핸디캡, 그러니까 12시가 2시 테란에게 가진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가스러시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네. 그 가스러시를 통해서 예, 테란을 그 바이오닉 체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바이오닉 체제로 만들고 나서 그 바이오닉 러쉬를 예, 두 번 정도 있었던 바이오닉 러쉬를 잘 막고 그 다음에 리버를 활용해서 리버나 뒤쪽으로 돌아오는 리버라든가 혹은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드라군이라든가 이런 견제를 꾸준히 해준 다음에 꾸준한 견제 예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안전하게 확장 기지를 가지고 섬 쪽에다가 이제 스타게이트 짓고 캐리어를 예 생산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예 가스러쉬라는 그런 그 가스러쉬가 실패를 만약에 한다면은 예 뭐 좀 활용하기 힘든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스러쉬가 성공한 이후에 경기 운영 자체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박영옥 선수 뭐 지금 이승원님께서 해준 말씀 이외에 또 뭐 추가하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고수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네. 아 일단 제가 스타크래프트 할 때요. 예. 일단 그러니까 저그 상대로 테란 상대로 포토 상대로 생각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제 저그 상대로 할 때는 자신감 그리고 이제 테란 상대로 할 때는 인내. 예.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할 때는 이제 기본 실력으로. 기본 실력. 예. 지금 이제 잠시 오면 그 한승엽 선수가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이때는 인내가 필요할. 예. 인내. 테란이랑 할 때는 진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2부가 이제 펼쳐집니다. 2부는 라이브로 이제 실제 게임으로 박용옥 선수의 경기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용옥 선수와 경기를 펼칠 선수 이제는 이 자리에 좀 앉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한승엽 선수가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3교시.